네, 악보미 기타 유실 PNF 패턴과 느낌 다시 1. 이번 시간에는요, 30페이지입니다. 트랙 8번이고요, 싹트네를 해볼게요. 이거는 D키 곡입니다. D키 곡. D는 DGA. D는 DGA. 손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. DGA하고 이 돌아가는 손모양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. 자, 이 곡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. 이 곡은 순환하는 곡이에요. 1도, 4도, 5도, 1도, 1도, 4도, 5도, 1도.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1도, 4도, 5도, 1도, 1도, 4도, 5도, 1도 계속 순환하면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. 네. 그래서 그 네모칸, 빨간색 네모칸 박스를 보시면 1도, 4도, 5도,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1도. 그렇게 되고 있죠. 자, 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1도, 4도, 5도, 1도, 1도, 4도, 5도, 1도. 마치 내 몸이 무슨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, 어느 방향으로든 1도, 4도, 5도, 1도 이렇게든지 1도, 4도, 5도, 1도 이렇게든지 몸으로 이걸 익히세요. 싹트네 출발하죠. 그 다음에 펼쳐진 곳 들어서 5도로 1도 됐네.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. 자, 감 좀 잡으셨나요? 그 다음에 또 밀려오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.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. 네, 이거 한 단락마다 계속해서 완전 마무리를 한 번씩 짓고 다시 또 1도로 출발하는 그러한 느낌의 곡이에요. 자, 계속해서 몸을 써주셔야 됩니다. 몸을 써주셔야 돼요. 몸을 쓰시면서 요 순환하는 느낌, 그리고 그러면서 각각의 느낌, 암기한 거는 머릿속에서 버리세요. 그냥 몸이 이걸 느껴서 가는 거야. 그 느낌은 한순간 한순간의 느낌도,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의 흐름을 통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, 아, 이거는 코드가 D로 갔다가, 그 다음엔 뭐였지? 무슨 코드지? 아, G코드구나. 코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, 무슨 느낌이지? 아, 펼쳐지는 느낌이구나. 그러면 무슨 코드지? 아, G코드구나. 그렇게 가야 되고, 좀 더 숙달이 되면은 저절로, 아, 펼쳐지는 느낌일 때는 손도, 펼쳐지는 느낌의 느낌으로 손도 저절로 G코드로 펼쳐지는 느낌과 몸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. 머릿속에서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무슨 코드인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느낌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, 그러면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